대변인의 논평은 거칠고 거세기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틀림없이 인간성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서 오늘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응징할 거야, 알았지? 모든 정치적 공격을 온몸으로 방어하던 차명진, 일명 MB의 돌격대장이라 불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참 좋았을 거예요. 저 재해가 있어서 아주 그 뿌듯했을 겁니다. 아주 제가 나서서 다 세종시도 반대해줘. 속으로는 이걸 좀 이렇게 협상하고 좀 반만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대로 제가 19대 때 떨어지셨어요? 차도씨? 언제 떨어지셨죠? 19대 때. 19대 때.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독한 인간이 아주 선한 척하고 나타난 게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권력이 주어지면 다시 천변도섭을 해서 본인의 원래 그 악랄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차명진은 위장 끝판왕이 돼서 나타났더라. 현실 정치의 모든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 협심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이들. 내일부터 7박 8일간 7명의 정치인들은 길도 없는 코카서스 산맥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들은 매일 리더를 뽑게 될 것입니다. 단, 7명 중에서 5명만이 리더, 빅맨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저녁을 굶어야 하고 리더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날의 리더는 빅맨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요? 빅맨은 하루 동안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참가로 해서 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내 생각에는 잠깐 이제 끝내고 이 빅맨을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성을 뭐 두 명을 함께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가게 되면 점점 더 열기가 늘어나고 빅맨의 역할도 커지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데 여성들도 사실은 당당하게 해서 빅맨을 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눈치 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켜주는 건 안 맞고 항상 그때그때 그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시대정신은 무조건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내일 그 빅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일 그 빅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첫날 빅맨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첫날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일 것이다. 그건 전 예측을 했죠. 그런데 태섭님이 딱 지한 그 자진하는 걸 보고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해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기자회견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온 정치 초년병 금태섭. 당당히 첫 빅맨으로 스스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 시간 계산해서 늦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자신이 있고.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참모형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먼저 선두로 뭐 나선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은 다른 분들은 정치권에 있으시니까 서로들 아실 거고 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빅맨이 또 7명 중에 5명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볼 텐데 제가 자진을 해서 기선을 좀 제압을 해야겠다. 어느 누가 해도 좋다. 그러나 분명히 내일은 쉽든 어렵든 완수해야 된다. 일단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특히 공약이 아주 마음에 들어. 내일 저녁을 먹게 해준다니까. 자 그럼 찬성 받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손 드시죠. 못 따겠어. 당신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기임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빅맨 금태섭은 과연 어떤 권력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장 원초적인 리더십과 권력을 보여주는 빅맨. 100만 년 전 맹수가 가득했던 야생의 땅. 무리를 이루어 살던 우리 인류의 조상 속에서 최초의 리더가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빅맨입니다.
서양의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권력의 형태를 보여준 리더로 빅맨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왜?